네, 그 1편에서 제가 그 케블라 소재를 말씀드렸는데, 이 케블라 소재는 필라나의 그 푸마에 사용됐던 케블라 소재는 듀퐁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케블라는 폴리마이드예요. 폴리마이드여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섬유 중에서 비교적 강하다고 하는 섬유가 나일론 같은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레플리카 유니폼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폴리에스테르인데, 그 폴리에스테르는 나일론보다도 훨씬 더 강한 소재여서, 이 심지어 아마 소재 자체는 이 소재 자체 인장 강도만 본다고 하면 이 케블라는 철보다도 5배 더 강한 인장 강도, 쇠보다도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섬유인데, 대개 이제 이런 섬유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소재로 비면 비쌀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유가 비쌌었는지 아니면 그 제품을 착용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어떤 PL이라든지 뭐 이런 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필라 모델은 사용을 했었어요. FG 모델은 제가 실제 운동할 때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뭐 그 축과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신어봤었을 때는 가죽이든 뭐 이런 큰 차이가 없었었고, 슬림하게 잘 나왔었기 때문에 필라 신으면 되게 좋았었어요. 오히려 푸마는 제가 신어보지 못했었고, 뭐 근데 대개 이제 이런 뭐 예를 들면 폴리마이드라는 케블라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카본 같은 거, 그러니까 카본은 뭐 나이키 축과 바닥에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탄소 섬유거든요. 카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축구화에 들어가는 소재들은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니트에 사용되는, 아까 말씀 그 전에 전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니트라는 거는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재를 예를 들면 집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선이 있어도, 실이 있어도, 원사가, 그 원사를 예를 들면 어떻게 이제 집조를 하느냐, 아니면 원사를 이렇게 그 제품화 시키냐 하는 방식의, 예를 들면 직조 방식인 경우에는 이 우리가 이제 니트라고 부르는 거죠. 나이키가 이 인조 가죽이 예를 들면 뭐 케블라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조 가죽이 축구 용품 시장에서 폭발을 하는 시기는 시기고 계기가 되는 거는 2000년에 나이키가 획기적인 제품 토탈 에어줌 90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나이키는 TM4 프리미어를 말고는 이렇다 할 축구화가 없었어요. 그건 가죽이잖아요. 캥거루 가죽. 근데 2000년 들어서 나이키가 토탈 에어줌 90이라는 인조 가죽을 발표를 하고, 연이어서 머큐리아라는 제품을 발표한 데 두 가지 다 인조 가죽이었어요. 두 가지 다 인조 가죽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 제품들은 테이지인사에서 만든 KNG100이라는 아마 소재를 사용한 것 같은데, 그거가 인조 가죽이 되면서 낮은 물을 그러니까 흡수하는 게 낫고, 그다음 무게가 가벼워졌죠. 그러니까 경량화에 성공을 시켰어요. 토탈 에어줌도 그 당시 가죽 축구화보다는 훨씬 가벼웠고요. 그다음에 모큐리는 당연히 더 가벼웠었죠. 그러니까 코파 문데일이 보통 290g 정도가 되고, 프레데터도 250g 이상은 항상 됐는데, 이제 고 제품들은 250g 이하로 막 대개 이제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었으니까 비교적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소재였죠. 문제는 아디다스가, 나이키가 2000년에 토탈 에어줌을 만들고 계속 히트를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2003년까지도 인조 가죽 축구화는 안 만들었었어. 못 만들었었어. 그러니까 나이키 아디다스는 당시에 프레데터 라인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코파 문디아라든지 월드컵 이제 이런 모델들, 그다음에 슈퍼노브라는 모델도 있는데, 그런 모델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연 가죽에만 집중을 했고, 물론 이제 프레데터는 그 가죽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고무가 도포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였는데, 저 어쨌든 아디다스는 계속 인조 가죽에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인조 가죽 축구화들이 나이키를 통해서 굉장히 그 확산이 되면서, 결국 이제 아디다스가 발표한 게 3년 겨울에서 4년 넘어가는 사이에 발표했던 게 F50인데, F50 모델, 초기 모델은 이제 런칭 모델 같은 경우는 앞쪽은 가죽이고, 이제 옆쪽 사이드 부분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웹 구조처럼 이렇게 그 케블라 흉내낸 이제 그런 소재가 사용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2006년 전후로 겨우 그때가 돼서야 이제 F50 뭐 유닛 이런 제품 아시죠? 그 투닛 하는 거예요. 투닛 제품. 그런 것들에 이제 전면 전체 인조 가죽이 이제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천연가죽 시대에서 천연가죽에서 인조가죽으로 넘어와서 된 계기는 뭐 이제 친환경 관련 동물 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그 아디다스가 이제 비교적 그 늦게 이제 인조가죽에 뛰어들긴 했는데 먼저 인조가죽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제품 개발을 다양화할 수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꽃판문대가 프레테만 계속 팔다가 인조가죽을 쓴 새로운 모델,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이제 우리 사일로라고 한다 그러면 새로운 사일로의 모델을 개발하면서 제품을 굉장히 다각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예를 들면 뭐 스피드라든지 파워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의 사일로 분류로 그런 마케팅이 가능하게 됐고 실제로 그것들이 다 판매로 되면서 인조가죽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제품은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컬러를 쓸 수가 있어지고 다양한 소재가 개발이 되면 그 개발된 소재들을 축구화에 응용을 해서 상품화해서 광고를 하고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르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둬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천연가죽에서 인조가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브랜드 쪽에서 자신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캥거루 가죽, 지금까지 나왔던 여기 앞에 있는 여러가지 인조가죽 축구화들이 있지만 실제로 캥거루 가죽의 천연 캥거루 가죽의 느낌을 완벽하게 재현하거나 하는 축구화는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섬유와 이제 자연 소재와 이제 인공 물론 뭐 장단점은 갖추어져 있지만 여전히 인조 가죽은 많은 숙제를 안고 가고 있는 거니까 뭐 프레데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러버 부분이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소재도 인조 가죽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 나중에 이제 무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 볼 감이 실제로는 좋지는 않았거든요. 수업에 뭐 예를 들어서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런 인조 가죽 니트로 차지도 결국 실패하고 이제 금방 단종이 됐고 뭐 에이스 같은 경우도 아디다스 비교적 늦게만 15년인가요? 뭐 그때 나왔던 거지만 15, 16년 모델 같은 경우는 처참한 실패죠. 그 제품 완전히 실패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올드부츠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니트가 새로 등장하는데 원래 니트는 축구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여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나이키에서 만든 대표적인 니트 신발이에요. 니트 이제 마라톤 트레이너용으로 만들어진 건가? 이게 레이스인가 그런 모델인데 니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천을 지금 이렇게 듬성듬성에 짰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를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니트 자체가 자연 섬유이기 때문에 이 통풍이 잘 되게 지금 구멍이 이렇게 메쉬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메쉬로 되어 있어서 통풍이 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이 약간의 신축성이 있습니다. 소재가 니트는 그러니까 이 신축성이 있어서 이제 그 소재가 굉장히 좋은 소재로 해서 이제 모든 지금은 뭐 모든 브랜드에서 스포츠와 브랜드에서 니트는 이제 필수 소재가 되어버렸죠. 됐는데 축구화에서를 제작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축구화 지금 니트는 얇은 천으로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유연하고 근데 이건 이렇게 축구화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면 발이 흔들려서 축구용으로는 부적합한 소재인 거죠. 그러나 이거를 응용을 해서 축구화를 개발해서 나왔던 이 마지스타 같은 경우는 결국 니트의 이런 단점들을 최대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 니트는 유지하되 이렇게 그 우레탄을 도포를 한 거죠. 우레탄을 도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에 갖고 있는 흐물어지듯이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거는 막아서 축구의 형태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동시에 여기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그 다음에 소재를 얇게 가공했을 수 있기 때문에 볼 터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볼 터치감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서 착화감에서 느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좋은 그 다음 무게를 줄여서 이제 경량화에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 문제는 나중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뭐 에이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에요. 아디다스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금 코팅 처리가 니트에 코팅 처리가 된 제품이 나오긴 했는데 이 결국 이렇게 도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착화감이 실제로는 굉장히 나쁜 거죠. 왜냐하면 니트가 갖고 있는 유연성 이게 삭스핏이라는 거죠. 지금도 대부분의 이제 나이키 제품들은 왜 그 뭐 삭스핏이라 그래서 니트로 만든 것들은 그거를 다 자랑을 하잖아요. 이게 발에 딱 달라붙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실제로는 이 신발의 구조가 자기의 발의 구조가 잘 맞는 경우가 아니면 완벽하게 일치가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신발도 니트가 갖고 있는 특징은 예를 들어서 삭스피처럼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목도 올리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런 과도한 코팅은 신발의 어떤 특정한 성형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이 발에 맞지 않는 발이 이 신발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좋은 터치감, 착화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 공을 찰 때도 어느 부분은 내 발과 맞진 않고 그 맞는 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내 발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팬텀 비전 같은 거를 만들어냈고 아디다스는 네메시스를 만들었는데 네메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건투 선수들이 이렇게 UFC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밴드지를 해서 이 단단하게 손을 고정시키잖아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 팬텀 비전 같은 경우는 360 방식인데 360 방식이란 뭐냐면 기존의 팬텀이나 아니면 이 마지스타가 예를 들어서 축구화가 니트 타입을 발을 완전히 감싼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이 섬유 여기에 들어가는 섬유들은 2way 스트레치나 4way 스트레치까지는 가능하지만 360 스트레치는 안 된다. 2way가 4way가 무슨 얘기냐면 원사를 당기면 두 방향으로 늘어나느냐 아니면 네 방향으로 늘어나느냐 아니면 전방향으로 늘어나느냐 하는 건데 나이키의 기존의 제품들은 2way나 4way까지도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4way 갔다고 치면 예를 들어 엘라스틴이 포함이 돼서 4way를 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엘라스틴이 포함돼서 4A로 가야만 발이 붙는 거거든요. 타이트하게 만들면. 근데 그 단계까지 진화가 안 돼서 결국에는 이 소재로 했고 이거를 이제 360 플라니트라고 부르면서 이 신발을 신게 되면 완전한 삭스피스처럼 이렇게 돼서 이제 발을 완벽하게 감싼다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이 제품을 신어보신 분들이 과연 그런 핏을 느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축구화의 개발 과정에서 우리는 인조 축구화는 앞으로도 나아갈 대세이기도 하고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끊임없이 인조 가죽을 통해서 새로운 축구화를 개발을 하고 시장에 내놓긴 하겠지만 이 축구화들이 여러가지 첨단 하이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기존의 이전 모델이나 이전의 천연 가죽 모델이나 이런 것보다 더 낫다 더 좋은 볼 컨트롤이나 아니면 이 착화감을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구화를 선택하는 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